사두마를 낳는 암탉. 낳구나 낳죠. 날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황금알을 낳아주다니. 와 이래 졌나, 와 이래 졌나. 황금알을 낳으니 와 이래 졌나. 우와, 쟤는 황금알을 낳는 닭인가 봐. 어, 맞아. 그래서 쟤는 우리랑 다르게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아. 아우, 나도 황금알 낳고 싶다. 우와, 저 암탉은 어떻게 황금알을 낳지? 이게 정말 닭이 낳은 알이에요? 그렇다니까요. 하루에 하나씩 낳는답니다. 와, 정말로 황금이네. 황금으로 된 알이야. 나도 황금 닭 한 마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만지지 마세요. 얘들아, 어서 나와라. 밥 먹을 시간이다. 황금 달걀, 잠깐만. 너처럼 귀한 닭이 힘들게 먹이를 잡아먹으면 되겠니? 너는 들어가 편히 쉬고 있어라. 네 먹이는 내가 직접 잡아줄 테니까. 우와, 부럽다. 나도 황금알을 낳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황금알을 낳지? 어? 다들 먹이를 맛있게 먹고 있네. 아, 그래. 황금색 먹이를 먹으면 황금알을 낳게 되는 게 아닐까? 자. 우와, 저기 황금색이다. 맛있는 황금색 깨나리. 어? 와, 황금색 바나나다. 얘들아, 어리 쟤 뭐 하는 거냐? 어리도 황금알을 낳겠다고 황금색 먹이만 찾아서 먹겠대. 아니, 그런다고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 어리야. 조금만 더 힘내봐. 뭔가 나오려고 그래. 정말 나오려고 하나 봐. 오늘도 역시 황금알을 낳았구나. 낳았다. 오늘도 딱 하나뿐이네요. 하루에 하나만 낳는 걸 내가 어쩌겠어. 낳는 김에 숨통숨통 많이 좀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 황금알을 한꺼번에 팔아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럼 먹이를 배가 터지게 먹여볼까? 뭐요? 먹이는 지금도 배가 터지게 먹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 황금알을 더 많이 낳게 할지 생각 좀 해보라고요. 설사약을 한번 먹여볼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닭의 음악을 한번 들려줘볼까? 아니,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한다? 황금알만 쳐다본다고 뾰족한 수가 나와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달걀 뱃속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달걀 배를 열자고? 그래요. 뱃속에는 황금알이 아마 가득 들어있을 거예요. 황금알이?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그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면 어떨까요? 우리가 꺼내? 아, 그럼 언제 꺼내는 게 좋을까? 언제라뇨? 오늘 밤에 해야죠.
어머나 이럴 수가. 뱃속에 황금 알이 가득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어째 황금 알을 나는 탕만 잡아버렸네. 아이고 내 황금 알이 날아가 버렸어. 괜히 욕심 부려요. 자, 너 좋아하는 황금색. 황금닭처럼 나도 털 뽑히기 싫어. 왜? 황금색 많이 먹고 황금을 낳고 싶다며. 왜 그래? 난 황금색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인키야 나왔어. 어디 있는 거야? 어리야 배고프지? 바나나 먹자. 바나나가 아주 맛있게 잘 익었어. 와, 황금색 바나나다. 나 황금색 싫단 말이야. 황금색 싫어. 정말 황금색 싫어. 어리가 왜 저러지? 먹는 걸 싫다고 하네. 어리가 오늘은 무슨 책을 본 거지?